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가 오전에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5도 사이로 서울 0도, 충남과 경북 영하 3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7도 사이로 경기 11도, 강원 9도, 제주 17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강원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체온 조절에 유의해주시고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으니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아 집안이 약해지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아침 최저 기온은 속초 3도, 강릉 6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해 15도, 원주 11도, 춘천 9도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대기 건조는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겠고요.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폐물 배출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